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19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예선전 그룹 A조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노은영님의 조합입니다. 레이지 헬리오스 3A 존 대시 플러스 익시드 칩. 자,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제하TV님의 조합입니다. 템페스트 발키리 2B 얼티밋 리부트 대시고요. 이번 19회 토너먼트는 특정 조합에 대해서 중복 조합 신청이 너무 많아서 라인업을 미리 짜지 않았어요. 지금 라인업에 월드의 2B 그리고 드리프트 조합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너무 많이 돼서 라인업을 시합을 진행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나저나 스태미너로는 그래도 존대씨가 역시 스태미너로는 그래도 레이지 존대씨에다가 피해 전축을 묶는 익시드 칩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상외로 굉장히 얌전한 오버피니시. 아무래도 기존의 존 드라이버 자체가 그렇게 날뛰는 드라이버도 아닌데다가 프리회전까지 묶여서 레이지가 그렇게 또 오버피니시 작은 쪽으로 오버됐어요. 거기서 걷어내네요. 아무래도 이제 대시 스타디움 와서는 얼티밋 리부트 대시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템페스트 발키리 본선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예선 그룹 A조 두 번째 경기 앙더진님의 조합입니다. 미라지 파브니엘 1S 6 익스팬드 홀드 대시 조합이고요. 뭐가 파츠가 이렇게 많아. 자, 여기 맞서는 상대로는 저랑 같이 관짝치물님의 조합입니다. 마스터 스프리건 12 리프트 하이제기 대시. 둘 다 굉장히 독특한 조합이에요. 자, 왠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외곽에서의 어택 타임이 끝난 것 같고, 왠지 하이제기 대시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이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잘 안 먹히는 느낌이 들어요. 내경 싸움에서는 미라지 스핀 피니시. 그래도 이제 초반에 힘이 가장 좋을 때 이렇게 오버 기회는 있어요. 미라지 외곽을 계속 배회하면서 마스터가 가속받는 걸 방해하며 내경 싸움으로 이끌어냈어요. 역시 배틀존 내부에서 싸움은 조금 마스터가 밀리네요. 역시 대시 스타디움은 이런 점이 방심할 수가 없죠. 자, 서로 히트시키지 못하고 배회하다가 서로 큰 카운터를 주고받은 두 베이 미라지가 오버피니시 승을 거두게 됐네요. 자, 미라지 파브니엘 본선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월드 2B 드리프트 조합 신청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골머리 싸매고 있다가 라인업을 그냥 매회마다 뽑는 걸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는 비조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